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뒤 첫 휴일을 맞아서 전국 곳곳은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광주광역시의 관광정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그리고 광주대학교 호텔 관광경영학부의 박종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또 길어지다 보니까 여행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처참합니다. 관광 분야, 다른 어떤 분야도 다 피해를 입었겠지만은 관광 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빠질 정도로 많은 지금 업체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관광 분야가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곧 풀릴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풀리는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지금 풀리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아서 아마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행의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 관광 쪽에서 많이 강조가 되긴 했습니다. 한 10여 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를 맞고 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여행 트렌드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많지 않은 특별한 장소들을 찾아가는 그런 트렌드도 생겨나고 또 이제 안전이나 위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뭐 건강, 웰빙, 웰니스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여행업계가 이 코로나19의 타격이 가장 컸던 만큼 또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기대감 상승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잠재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향후 3년 이내에 해외여행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8%였습니다. 또 첫 번째 해외여행 목적지로 꼽은 상위 5개 나라를 보니까요. 5위는 미국, 4위 태국, 3위는 싱가포르, 1위는 일본이었고요.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로 젊은 층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셨지만 이런 경향들이 미리 잘 파악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세영 캐스터가 알아봤다고요? 네, 광주시의 관광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광주시 관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맛집. 맛집이죠. 네, 음식 그걸로 식당 맛있는 데 가서 먹고 그게 다죠. 패밀리랜드 정도. 비엔날레도 비엔날레가 아니라 우등산. 우등산?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 의회가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광주 관광하면 연상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등산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전라도 음식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비엔날레가 두피를 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유명한 게 없으니까. 네, 노잼. 네, 노잼 광주, 관광 이런 정책 아는 거 보면 그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광주는 솔직히 놀 곳 없어요. 실제로 광주시 관광 여건 개선 사항을 묻는 설문에도 유명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관광산업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네, 강주가 그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이 한 700만 명 시대였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1000만 관광도시로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그 관광부서의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 증가한 285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그 저희 광주시 전 부서에서는 도시 곳곳에 많은 관광 자원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광주 출신의 BTS 멤버인 그 제이홉이 방문해서 K-POP의 어떤 성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충장로의 K-POP 스타 거리인데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미디어 파사트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개관한 광주 그 미디어 아트 플랫폼인 G맵, 그 다음에 금남 나비종원, 그 다음에 구 전남도청 외벽에 있는 빛의 집을 조성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곳인데요. 사직공원 일대에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 그 다음에 5.18 민주광장의 빛의 분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하게 되면은 광주 야간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획기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K-POP 스타 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냥 걸어가다 알게 된 곳이지 뭔가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거리가 아니어가지고. 네, 여기가 학생회관 그 뒷골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한두 번 보는 정도? 뭔가 K-POP이 티가 안 난달까? K-POP보다는 그냥 락커로 칠해서 이런 게 생겼구나. 누가 그린 것 같은. 시민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콘텐츠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BTS의 J-HOPE 때문에 K-POP 스타의 거리를 찾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So I'm a exchange student in Seoul, and we decided to visit Gyeongju because of the history. And it was very important, and my friend is a fan of J-Hope, so I decided to come here. And we were very interested about the history of Korea and Gwangju. It was very important to us to come here. I know that Gwangju is also like J-Hope's town. Like, so I'm really glad I came here to see some things related to him.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1년 잠재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로 K-POP이나 한류 스타 관련해서 문화와 체험 즐길 거리가 많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Yes, I know very much people love K-POP and especially BTS. And so I know very, very much people want to come. So when I told them, yes, I come to Korea for my studies, they are many of them are jealous, but yes, they. So I try to show them by social media and other. I like Korea. 지난해 말 세계여행관광협회와 한 글로벌 여행사 그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 세계 해외여행 지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3.8% 증가할 걸로 나타났는데요.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관광정책 이전 마련과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뭐 노잼 광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도 관광정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정부와 연계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네, 현재 문체부에서는 2023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총 6,800억 원 규모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서남권 관광 루트를 연결하는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사업과 남도 음식, 치유 순례 관광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관광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기업 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 예술여행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노잼도시를 극복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관광도시로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좀 약한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흑을 갖고는 있지는 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불행스러운 사태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 때문에 표정이 좀 이게 밝거나 이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못 내면은 왜 그런 걸 내느냐라고 이제 많이 질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재미없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이 광주에 이제 국가 예산을 따서 진행이 되면서 광주 전역이 예술적인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싹 이제 포장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상황으로 이게 탈바꿈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조금 네. 즐거운 관광을 위한 의견 개진이 좀 부족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동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와 전남이 이제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협력을 당연히 해야죠. 이 두 가지 지역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광주, 전남, 전북까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전북은 포함이 안 되기 시작을 하게 됐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협력을 하려고 할 때 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자치단체가 완전히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각각의 자기 고유의 업무들이 있고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협력을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건 해야 되고 최대한 또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명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평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협력이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안 됐을 경우에 광주만을 떼어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광 명소를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을 가장 먼저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들리고 있는데 무등산에 대한 관광 비전은 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무등산을 1순위로 뽑거나 뭐 음식을 1순위로 뽑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를 1순위로 뽑는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무등산은 분명히 어머니의 산이고 굉장히 좋은 산이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무등산 자체를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관리 주권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재 국립공원 영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소 보존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소 활용하는 쪽으로 이용 쪽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등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관광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가 좀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려면 물론 주변 지역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포스트 코로나는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 우리에게 이제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변화는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세계적인 이런 이제 그 팬데믹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한 3년 단위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은 있어 왔고 그래서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특성을 가진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널리 알리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빨리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서 광주 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